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가난한 한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전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이 가난한 이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너 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이 여인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목소입니다. 옳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바로 이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수많은 병자들 병명에 상관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만 왜 개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흔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개라고 할 때 이 여자는 자존심을 다 버리고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더니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대개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말씀한다면 성경의 근본과 다릅니다. 성경은 여자가 자존심을 버리고 간절하게 매달렸더니 주님이 그것 보시고 치료해 주시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특별히 이 시대에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에는 출가를 했던 그 자녀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가장 평생의 소원은 어쩌면 평생 마음에 천근 만근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안고 있는, 그리고 그 짐을 가지고 가는 그 짐이 무엇이냐면 자녀에 대한 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잠시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신보다도 우리 자녀에 대한, 아이가 건강하고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대체적인 부모님들의 소망이며 간절한 소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단순하게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이 귀신 들린 딸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장에 있는 마가복음 6장과 7장 1절에서 23절 이어서 24절이 시작되는 이 내용은 연속적인 진행형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더러운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마가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더러운 것이다. 이 한 가지 내용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이어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가지를 말씀합니다. 더러운 것이 관하여 첫째는 악한 생각,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음란,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살인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하시는 말씀은 간음하는 것, 탐욕이라고 말씀해요. 탐욕, 탐심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독, 그리고 속이는 것,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음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질투하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것, 계속해서 성경은 순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교만한 것, 우매함, 열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7장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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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귀신 들린 딸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순하게 귀신 들렸다 말씀하지 않고 마가복음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들렸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귀신한테 잡혔다는 것입니다. 귀신한테 홀렸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가난 여인의 딸을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은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딸을 귀신이 통제를 하고 움직이고 그 생각을 잡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누가 넣었냐면 마귀가 넣었습니다. 마귀가 왜 넣었습니까?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지배해버립니다. 이 귀신과 사탄 마귀는 같은 영적인 무리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더러운 이야기를 하시다가 바로 급기야는 이 귀신 들린 딸을 가리켜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냐면 잠시 전에 손을 씻는 것 이 말씀을 하시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 말씀이 나오시더니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13가지를 더러운 것에 말씀하시더니 바로 더러운 귀신 얘기하는 것은 이 더러움이라는 것은 같이 연속적으로 함축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라 있습니다. 이 13가지와 연결되는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가난 이 여인, 오늘 성경의 주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귀신 들린 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집에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혼자 나왔는데 오늘 이 본문 사건 전체 내용이 누구의 이야기냐면 그 어머니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머니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문제는 이 딸한테 있는 줄 알았더니 성경은 엉뚱하게도 어머니한테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딸에게 개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 어머니에게 너는 개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귀신 들린 이 딸의 어머니에 관해서 성경은 지명과 이 여자의 출신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놓치기 쉬운 내용들입니다. 읽어도 지나쳐버리는 내용 가운데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가난 여인을 만난 자리가 어디냐면 두로 지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 이 두로가 어떤 곳이냐면 베니게입니다. 이 베니게는 지금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 베니게는 역사적인 문헌을 소개합니다. 계속 역사 속에 기록되어 온 이 문헌을 요약을 하면 이 두로 지방이라는 곳은 베니게 지역인데 국제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은 당시에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배를 건조를 합니다. 굉장한 이곳은 물질이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주문량이 쇄도했습니다. 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염색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이 염색산업 중에서 특별히 가죽을 염색하는 이 염색산업이 대단히 활기를 띄웠습니다. 이 베니게에서 염색하는 가죽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100년이 지나도 이 염색이 탈색이 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염색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공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 세공산업 가운데 금속 세공이 발달했는데 특히나 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세공업자들이 많은 작품을 만들어내왔습니다. 자연히 이 베니게는 황금이 많았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곳은 자연이 많은 무역 상인들이 각국에서 각처에서 이 베네기를 향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이곳은 퇴폐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문화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문화를 보면 남창과 여창이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몸을 파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던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물질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곳은 향락이 있는 곳입니다. 음주 문화가 이 베니게 도시를 장악을 했습니다. 이곳에 또한 가지는 어린 자녀들의 성범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조명하면 물질이면 다 되는 시대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은 그걸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타락 문화는 브레이크가 없는 열차가 레일 위를 달리다가 탈선한 것과 같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장소는 다른데 베네게의 현상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이 가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가르쳐서 성경이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오늘 마가복음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 여인을 가리켜 가난 여인으로 기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는 가난 여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가난인 여인이라 하느냐면 바로 베니게라는 이곳이 두로 지방은 과거에 가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베니게, 이 두로 지방을 가난 사람들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헬라인이요 수로본에게 여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사의 고대 역사에 보게 되면 헬라 문화는 가장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세계가 그 당시 깜짝 놀란 헬라 문화는 수많은 고대 유적지들도 아직도 발굴이 되고 있을 만큼 엄청난 그들은 문화의 꽃을 피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자, 이 여자는 귀족입니다. 특수층의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 혈통이. 그런데 그들은 대개가 왕족 가문이었던지 귀족 출신들입니다. 이런 여자가 바로 두로 지방 베니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 관해서 계속해서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마가복음 7장 26절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할 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7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는 이 모욕적인 말씀을 이 여인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때 이 여인이 주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여인이 바로 그 말씀을 받아서 하는 말이 마가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옳소입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목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단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한마디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7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말 했으니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귀신이 너 딸에게서 나갔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29절에 이 말씀은 바로 28절에 저는 개가 맞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개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라는 것은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은 소, 양, 비둘기가 대표적인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그리고 더러움의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개에 대해서 특별하게 한 군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너는 개다 이렇게 말씀할 때 제가 개가 맞습니다. 저는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 개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 56장 11절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들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개들은 탐욕이 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개라는 의미를 적용을 한다면 이 여인은 굉장히 탐욕이 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도 만족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입니다.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신의 중심, 자기 중심, 오직 자기만 살기 위해서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호화롭게 살고 자기만 사랑하는 오늘 이 모습을 개라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왜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 문제를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딸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머니한테 너는 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귀신을 말씀할 때 더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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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하시는 이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13가지를 마가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던 이 13가지 더러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이 여인은 바로 이 베네게 지역에 살면서 많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도 이 여자는 이 베니게 문화 속에 완전히 젖어버린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머니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흡수됩니다. 여기에 더러운 귀신이 이 딸을 잡아버립니다. 누구 책임을 묻습니까? 너 딸이 귀신 들린 것, 그 어머니, 너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개다. 이 개란 의미, 너는 탐욕, 그런 건 자기만 알고, 너는 족한 줄을 모르는, 만족을 모르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채워지는. 그래서 이 베니게 온갖 타락한 문화가 그 속에 젖어 사는 너는, 너로 인해서 너에게 있는 그 딸은 네가 롤 모델인데, 너를 바라보고 있을 때, 너는 그 딸이 너로 인하여 완전히 베니게 타락 문화에 젖어버리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귀신한테 잡혀버린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때 나는 개입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회개를 말합니다. 저 맞습니다. 저 회개. 개가 맞습니다.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회개가 일어날 때에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너 돌아가라. 귀신이 너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아의 많은 자녀를 아니면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 계십니다. 잠시 자신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태어난 내 아이지만 과연 이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빠와 엄마를 볼 때 과연 이 아이는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을까? 과연 존경할 만한 아버지 모습으로 보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 어머니를 과연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을까?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서 집에서 자라날 때 가장 롤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24시간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담습니다. 왜 그러면 이 아이들은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하는 것이 정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을 해도 그것이 정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이 욕에 대해서 죄의식이나 자책감을 못 느낍니다. 오늘 이 가난 이 여인은 이 딸에게 이것을 남겨주었습니다. 항상 이 딸의 모습 속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 13가지 죄를 말씀하면서 이것이 더러운 것이다 말씀하면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베네게 문화 속에 이런 더러운 죄들이 잔뜩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바로 이 딸에게 흡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귀신이 이 아이를 잡았고 이 아이의 생각을 주장하고 이 아이는 더러운 귀신에게 잡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모습 속에는 반드시 옆에서 지켜보는 이 아이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 속에 늘 기도하는 모습은 평생 이 아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아이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도했던 모습을 떠올리고 반드시 세월은 흘러도 이 아이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아이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속에 이 아이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이가 왜 속을 썩입니까? 내 기대에 어긋나고 이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아이를 탓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지를 못합니다. 바로 내가 그 원인 제공자인데 전혀 우리는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이것이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고 이 아이한테 내가 좋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 어머니 아버지가 무릎 꿇고 회개한다면 이 아이는 반드시 주님께서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는 잠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모습을 보았을 때 수르보닉의 여자, 귀족입니다. 환녀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이 딸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거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말은 회개를 합니다. 이건 회개의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제 딸 고쳐주세요. 이 여인은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자신은 적나라하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의 문제는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주 다윗의 자손이 하는 이 말은 주 다윗,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바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왔냐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바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구세주란 뜻입니다. 나의 메시아란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도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여기서 주여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단 한마디 말 속에 주여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속에 주여란 이 말은 헬라어의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퀴리에 키리오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퀴리에 키리오스 이 의미는 주여란 이 내용 속에 이 두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때 바로 이 퀴리에 키리오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이 단어가 바로 퀴리에 키리오스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신 자, 바로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이 애의 고백 속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끌어안고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원인이 제공되었던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이 아이의 문제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마치 이 가난한 여인의 고백처럼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개같이 살아왔습니다. 세상 탐욕만 가지고. 그래서 이 탐심, 탐욕은 무엇을 말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가 임하시느니라. 바로 이 가난 여인은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대로 나는 개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원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점점 갈수록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자녀를 어떻게 통제할까? 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세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평생을 보장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엎드려서 내 가정의 이 문제를 내가 끌어안아야 됩니다. 내 남편 문제도 아니고 내 아내의 문제도 아니고 내 자식의 문제가 아니고 온 가족들의 문제는 내가 끌어안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민족의 이 아픔, 이 민족의 어려움을 끌어안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민족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상 섬긴 자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적했던 자, 이러한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것이 내가 지은 죄처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들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 걷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것입니다. 범사위에 이 한 주간도 용기를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자녀의 축복이 있는 여러분 가정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